지금은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인데요. 바로 지금 이곳이 인도 북부 지역에 있는 카빌라 바스트, 바로 카빌라 성이 있는 곳입니다. 사카모니가 이곳에서 출가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사카모니가 출가한 카빌라 성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카모니가 출가한 카빌라 성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네팔 지역에도 카빌라 성이 추정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비교적 가까운 자리인 바로 이곳, 인도 북부 지역인데, 이곳에도 카빌라 성으로 추정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인도 북부 지역과 네팔 지역에 각각 카빌라 성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카빌라 성인지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증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내판에 보이는 아래쪽에 작은 사리 용기가 있는데, 저 용기 표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곳에서 명문이 새겨진 저 사리 용기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곳이 카빌라 성으로 강력하게 추정은 되고 있지만, 분명하고 확증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카빌라 성의 전체적인 배치도인데요. 현재 카빌라 성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많은 유적지가 파손된 상태죠. 그렇지만 지금도 동서남북에 사원이 있었음과 함께 여러 시설들이 있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은 제1승원지입니다. 그리고 이 1승원지 뒤편으로 탑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유적이 파손된 상태죠. 이 지역을 이미 중국의 여러 승려들이 순례하면서 다녀갔는데, 특히 5세기 초반에 다녀간 중국의 승려 법현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카빌라 성이 황폐화되어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 안에 여러 수행 승려들이 와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많은 수행 승려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부터 여러 사람이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곳이 개한 마리가 쉬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이곳이 바로 제 일사지라고도 하고요. 또 동편사역이라고도 합니다. 입구 쪽에 있는 사역이죠. 상당히 높게 사찰을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잘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동편 승원지는 한 가운데를 중심으로 외곽에 사각형으로 스님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수행자가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많은 승원지가 바로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출입문이 있고요.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뭔가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각형이고요. 벽돌로 조성을 했죠. 그리고 한 가운데에 있는 중심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부속 시설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죠. 다른 작은 승원지도 마찬가지의 어떤 조형 기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인도의 승원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형물은 이 카빌라바스로 추정되는 이곳의 어떤 가장 가운데 있는 조형물인데요. 탑으로 추정되는 탑지입니다. 그러니까 스투파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저 입구 쪽에서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면 바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이 대형의 스투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기단부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폭발형으로 구성되었던 탑신은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온 입구에 여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동편사역 모습이고요. 이 동편사역 안쪽에 이와 같이 스투파가 남아있는데, 외곽을 사각형으로 해서 벽면을, 기단부를 조성한 다음에 그 위에 원형의 복발 형태의 탑신을 올렸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기단부 모습인데요. 중간중간에 기둥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훼손이 심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층층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중간에 감실 형태의 어떤 공간이 있고요. 그 사이사이마다 또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주와 탱주를 세워서 사각형으로 구획한 다음에 그 안쪽에 감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정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상당히 기단부가 크게 규모가 큰 그런 스투파임을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유적지 주변에 지금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탑에 올라가지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평면 위에 원형의 탑신이 올라간 그런 스투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훼손이 심해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였는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인도의 산치탑 등을 고려했을 때 아마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 있는 승원지입니다. 상당히 높게 유적지가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정비가 잘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편사역입니다. 서편사역. 동편사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약한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이와 같이 서편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동편사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스님들이 머물렀던 공간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 공간 쪽으로 출입문이 있고, 그 안쪽으로 작은 사각형 형태의 거주처가 마련되어 있죠. 아마 여러 스님들이 이곳에 기거하면서 수행을 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외곽에 빙 둘러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중심 공간인데, 아마 예배당 내지는 탑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 있었는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죠. 사각형 평면 위에 뭔가 독특한 시설이 있었음을 보인다. 아마 예배당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카빌라성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현재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석가모니가 출가했던 그런 카빌라성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서 카벨라 성인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기대를 해봅니다.